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로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내가 금전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수험생이라던가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시라면 나의 현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대입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니까 유연하게 보시는 게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허스키예요. 그래서 혹시 나또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좀 양해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부착된 카드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과연 내 일이 20년도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신 후에 끌리는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번호가 눈에 들어와요 하실 때는요, 그럴 때는 가장 처음에 느낌이었던 그 번호로 확인하시고 나머지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신 후에 골라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1번분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분은 지금 짊어진 짐이 너무 많다, 그쵸? 누군가 도와줄 사람 없이 내가 조금 혼자 안고 가야 되는, 어떡하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 1번을 뽑아주신 우리 가족분들은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많다고. 내가 책임질 사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그런 카드들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돌짐을 짓고 돌산을 좀 올라가고 있어요. 바위를 들고. 그래서 이 카드는 굉장한 부담을 가질 때나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든 여건에 있을 때,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때 나오는 그런 카드예요. 여러분들은요, 여기 사자자리랑 태양도 뜨고 염소랑 토성도 뜬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그런 모습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리더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남들에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잘 못하고 나 혼자서 좀 짊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약간은 명예욕도 있으시고 권력 욕도 있으셔서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신데 끈기가 좀 좋으신 분들이라서 힘들지만 좀 참고 앞으로 나아가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굉장한 압박감이나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무감에 좀 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무감들과 힘든 현실에서 좀 이별을 하고 싶은데, 끝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나 봐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좀 보호를 받고 싶고, 나도 도움을 받고 싶고,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도 홀가분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관계에 좀 묶여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혹은 뭐 다른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의무에 갇혀 있는 상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이런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속상한데, 그래도 우리 1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에는 그리 좋은 금전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지금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내가 앞으로 뭐 헤쳐나가야 될 일도 많고, 앞으로 내 인생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고요. 고민을 많이 한다.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고민 많이 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죠. 이것저것 자려고 눕기만 하면 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쉽사리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지만 우리 1번 분들은요, 그래도 끈기가 있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할 일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보이죠. 2월 달에는 그래, 앞만 보고 달려보자, 한번 계속 끊임없이 앞을 보고 나아가보자라고 하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런데도 3월달쯤에는 약간 정체된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앞만 보고 달리고 싶은데 뭔가 내 발목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불로소득을 원하시고 일확천금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가 많이 고민하시면서 멈춰져 있는 모습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때는 고민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고민으로 인해서 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월달쯤 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앞만 보고 달렸던 것들,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 거기에 대한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름대로 큰 수확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쉽사리 만족을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냐면 욕심이 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을까, 이때도 그 수확을 가지고, 수확은 분명히 들어와요. 이때는 별로 수확이 없지만 4월달에는 분명히 수확이 들어오는데, 이 수확을 가지고 더 크게 불려나갈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일본 가족분들은 5월달쯤 되면요, 그러면 지금 계속 힘들었던 것들, 이 짐을 안고 있었던 것들, 생각이 많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너무 짓눌렀던 그런 것들, 내 마음을 억압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사는 재미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이 시기에는 나를 억누르는 그런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나도 막 마음을 좀 놓고 한 시름 놨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5월달이 되실 것 같아요. 딱 좋다, 그쵸? 5월달에 꽃 피고 행복한 계절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들께서는 6월달 보니까 6월달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나는 그동안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억누르고 짓눌리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살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요, 나를 좀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6월달이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편안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라는, 차일드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좀 줘라라는 그런 카드인데, 저는 아이가 없어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아이라기보다는 내 내면 안에 있는 아이, 내면에 있는 그 아이에게 좀 사랑과 관심을 줘라. 그동안에는 남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억누르고 살았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좀 줘라. 너의 마음을 열어서 그 아이에게 좀 달래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좀 달래주라고. 사실 내면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뭐 70살이 돼도 내 내면에는 아이가 있을 거니까 그 아이들을 좀 달래주고 나를 치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에서도 이제 회복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곧 회복할 때가 왔대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시간이 이제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희미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대요. 회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당장 너무 짓눌리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 보자. 곧 회복될 거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1번 분들은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풀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내 안에 욕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2번을 뽑아주신 가족분들은요, 내가 지금 욕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뭔가 장벽에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나는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고, 그리고 뭐 행복한 건 물론 이거니와 약간의 물질 지상주의 같은 느낌도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좀 나를 치장하고 싶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욕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양자리랑 화성이 떴죠. 거기다가 황소랑 금성도 떴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외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욕망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으시고 저돌적인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좀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에요. 미식가가 많고요. 예술품을 좀잘 알아보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다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남들이 비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그런데 왜 남들은 나를 비난을 하지? 그건 좀 나쁜 행동이지 않나? 하시면서 남의 의견을 들으시려고는 하기보다는 나의 의견을 조금 더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변명을 조금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는 좀 자유롭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내 주변에 둘러싸인 장벽이 너무 높고 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고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음으로써 발전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번 분들은요, 2020년도 상반기에 살펴보니까 1월 달에는 여러분들 좀 좋은 일 있으신가요?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같이 무언가 동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으쌰으쌰해서 앞으로 정말 잘될 거야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한동안은 좀 안정을 찾고 괜찮으실 것 같아요. 2월 달에도 안정적인 카드가 나왔죠.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왕좌에 앉아 있는 카드죠. 왕좌에 앉아 있고 금전적으로도 딱내 거를 틀어지고 있고 내 왕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손해 보지 않고 딱 틀어지고 앉아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 숨기고 있어요. 왜냐면 남들 눈치도 조금 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딱 앉아 있는 모습이 보여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조금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라던가 아니면 계약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시험해 보신다던가 문서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카드는요, 아무래도 그 뭔가 문서적으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행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경계하고 최대한 알아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런 것을 믿는 카드라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일을 결국에는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4월 달쯤에는 이렇게 보시면 투 오브 하트가 떴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 문서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연애운이라 치면 이거 혼인신고서 쓰고 결혼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의 마음은 합쳐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적으로도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카드가 나왔죠. 그런데 5월 달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내가 너무 해이해졌던 건 아닌가 하시고 칼을 딱 들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주장대로 좀 밀고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뭐 이득을 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카드는 내가 칼을 준 거기 때문에 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전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리더니까. 근데 6월달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바쁜 6월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무 바쁘게 지내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 일이요? 뭐 그렇다고 나쁜 일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우위에 있고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데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면 금전적으로도 물론 뭐 조금 여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쓰는 만큼 또 벌고는 할수 있겠지만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해결하고 나면 다음날 저게 터지고 저게 터진 거 이거 해결하고 나면 또 터지고 이러면서 정말 헐레벌떡 바쁜 한 달을 보내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 분들을 위한 그런 조언을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상을 좀 꾸미면 더욱 쉽게 메시지나 그런 영감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너무 지금 경계하시고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막 억눌러 있고 그리고 남들의 비난을 사실 못 받아들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는 불쾌한 일이 아니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떠한 메시지들이 올 거래요. 그런 것들을 좀 눈치를 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영화 보는 것처럼 왜 심사화, 시각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상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침내 큰 풍요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획하신던 것들은 번영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안정감과 또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행동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풍요롭게 가져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 분들은요, 일상에서 오는 메시지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열심히 밀고 나가 보시면 풍요로움을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임원 분들은 행복한 2020년 상반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가족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3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다, 그쵸? 엄청난 노력하신 것 같은데? 우리 3번을 뽑아주신 가족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서 정말 끙끙 앓고, 정말로 전투적으로, 저돌적으로, 맹렬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요, 본인 스스로를 좀 신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 양자리랑 토성도 나오고 해서, 여기도 양자리가 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굉장히 나를 좀 신뢰하고, 나의
이 나의 그런 내면에 있는 힘을 좀 확신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잘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는 열망도 있으시고요. 좀 끈기도 있으시고 야심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앞만 보고 달리시는 건 아닌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나 이 카드나 보시면 그림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카드나 이 카드 의미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뭐 혹은 겉으로는 욕심이 없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막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현실적으로 나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카드나 이 카드나 둘다 의미하는 게 사실은 좀 약간 헛된 투쟁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도 이름이 허수고라는 카드고요. 이 카드도 의미가 헛된 투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 이게 너무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과 싸워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만 힘들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무언가 하는 일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될게 과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검을 뽑는다고 해도 이 검을 쓸수 있을까? 이 뽑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뽑는다고 해도 내가 이 검을 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검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아봤자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뽑기조차 너무 힘든데 여기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차라리 이걸 포기하고 내 주변을 돌아다 다니다 보면, 바닥에 내 이름이 적힌 그내 검을 찾을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주의시켜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렇다고 너무 뭐 나쁜 카드다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괜한 헛수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무언가 어떤 힘든 일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그 휘말릴 때꼭 내가 그거 거기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끈기도 있으시고요. 뭘 해도 되실 분들은 맞아요. 우리 3번 분 가족분은 20년도 상반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쁜 고민이라기보다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해야 더 내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다른 트러블 없이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그런 1월달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2월달쯤에는 좋은 제안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지 않을래? 뭐 같이 한번 돈을 벌어보지 않을래? 혹은 뭐 이런 일이 있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시고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좋은 제안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혹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바로 결정은 하지 못하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워낙 저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결심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좋아. 그 제안 내가 받아들이겠어. 사실은 이 카드들이 연애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어쨌든 내가 그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시면서 3월 달에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그런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쪽에 마음이 뺏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4월 달쯤에는 그 일에서 마음이 계속 뺏겨서 그냥 거기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만 보고 그거를 수용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 본인이 좀 헌신을 잘하는 카드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금전적으로 여유롭기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사실 엄청나게 당장은 큰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좀 헌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한 게 바로 이렇게 좀 성과가 나타나실 것 같아요.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풍요로워지는데, 이거는 사실상 여기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은 여성들이 너무 멋지죠. 커리우먼에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런
타로 카드를 만들던 중세 시대에는 이 카드는 유니버셜 레이트에 기반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여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것보다 남편이 왕이기 때문에 부여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읽은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2월달쯤에 만나실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는, 이분 덕분에 좀 여유롭고 풍요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진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5월달, 여유로운 5월달이 될 텐데, 근데 이분하고 관계를 좀잘 해나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6월달에는 두 분의 교류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좀 풍요롭던 그 생활이 끝이 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틀어지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안을 해준 사람이 막그 사람이 좀 일을 많이 하고 나는 좀 여유를 즐기는 타입이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들, 여기 조언 카드에서도 딱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상황을 치유하려면 걱정을 천사들에게 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풍요를 만들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천사들한테 넘기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고 좀 마음 편안하게 도와주는 사람 있을 거야 생각하고, 내일은 잘될 거야, 뭐든 잘될 거야 생각하고 천사들한테 넘기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조금 6월달쯤에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운 일이 아무래도 2월달에 만나는 분과 좀 틀어진다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을 막 안고 있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데스카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말로 힘든 끝이에요. 힘든 끝이지만 여러분들 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지금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것을 끝내고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노 카드가 나왔죠. 제 생각에는요, 아무래도 이분과 틀어지는 것 자체가, 틀어져서 여러분이 너무 많은 힘든 재정적인 걱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안 자체를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순간은 3, 4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심을 너무 바로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무언가 시작하셔야지. 만약에 이런 제안들 때문에 뭐 이직을 하신다던가, 혹은 뭐 퇴사를 하신다던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3번 분은요, 현명하게 행동하셔서, 힘들지 않도록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조금 과시욕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자책하고 계시지? 여러분들, 내가 나를 너무 채찍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번을 뽑아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좀, 이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남에게 과시를 하시는 좀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자존심이 세고요, 좀 욕심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황소자리 떴죠. 그리고 금성 떴죠. 그러면 좀 욕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소자리가 이렇게 뜨면요, 굉장히 외적으로도 화려하고요, 아름답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너무
저 사람 되게 매력 있다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매력을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좀 보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자신을 좀 포장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그렇게 포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4번분은 약간 뭐든지 좀 돈으로 주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물질 만능주의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정말 완벽해야 되고 뭐 남에게 보여주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어디 가서도 가오가 죽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자기도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뭔가 자꾸 틀어진다라고 좀 느껴지신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자책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감도 있겠지만 더 완벽해야 되는데 난 정말 나 자신은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지금 하시면서 약간 강박증을 가지고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건요. 정말 조심스러운 건 이번 20년도 상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사람을 좀 믿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주면 남들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남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인스타에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막 행동하시면 좀 이상한 사람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좀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라고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카드가 떴죠. 여러분들 자신을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번 분 같은 경우에는 4번 가족분들은 1월달에는 살펴보니까 무언가 좋은 제안이 오거나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안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누군가 뭐 우리 한번 이런 일을 해볼래? 뭐 혹은 이 프로젝트를 해볼래? 뭐 혹은 이런 것들을 해볼래?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 와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좀 밀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아주 조심스럽지만요, 우리 가족분들. 정말 조심스럽지만요, 지금 1분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데스카드가 두 장이나 떴죠. 보시면 데스카드 두 장이나 떴어요. 그래서 좀 아주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한순간에 뭐 사라졌다 할 만큼, 모든 게 끝이 났다 할 만큼 정말 힘든 일이 좀 있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나빠요. 이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왜냐하면 두 장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끝이 났어요. 근데 또 데스카드가 이렇게 떴죠. 여러분들 데스카드는요, 그래, 끝과 시작을 동시에 의미해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그동안 해왔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그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래, 그 앞전의 것들, 그래, 끝났어. 대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오고 있어. 새로운 일이 오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 출발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환골탈태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힘든 만큼, 아픈 만큼 좋은 일이 있는 카드라서 이 카드들을 2월 때, 3월 때 분명히 힘드시겠지만 나쁘다고 절대 보지 않고요. 대신에 나머지가 굉장히 좋죠. 보시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새로운 시작이 왔죠. 새로운 시작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4월 달에 보시면 스타 카드가 떴죠. 아, 지금 당장은 내 꿈을 다 바로 이룰 순 없지만 이건 굉장히 희망이 있는 일이고 비전이 있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정말 비전이 있구나. 이런 일을 할수 있구나. 내가 진짜 대성하겠구나. 할 만큼 금전적으로도 좀 여유롭고 여러분들도 마음도 좀 편안해지면서 꿈을 위해 달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떴지요. 그리고 안정을 좀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월달, 3월달 너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한 4월달 되시면 희망을 가지고 5월달쯤 되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죠. 안정적인 그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어요. 사실 타로 카드에서
완성수는 9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마이너 카드에는 10이 있잖아요. 보통은 다른 이제 네 가지의 숫자, 이러면 너무 또 길어지나? 어쨌든, 9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뭐 대부분 다 경고를 하거든요. 9에서 넘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10만큼은, 컵 10만큼은, 10 of cups만큼은, 이거는 마음, 생각, 뭐, 생각이란다. 사랑, 마음, 행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좋은 카드라서 이 카드만큼, 유일하게 이 카드만큼은 9를 넘어서도 괜찮다. 정말 행복의 절정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 행복한 일이 있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행복에서 안주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지는 6월달이 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도 뭐 힘들다라기보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희망을 보고 있고, 차도 사고 싶고, 뭐 집도 사고 싶고, 뭐 그러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6월달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 대충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획 세울 수 있는 그런 6월달이 되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2, 3월달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지시고 좋아지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에서요. 여러분들, 모든 일의 본질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뭐그 물체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런 물체들도 사실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고 다 파동이 있잖아요. 아, 너무 이과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또. 어쨌든 파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생물이고, 모든 생물들은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는 것은 곧 활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활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내라고. 남들에게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나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때쯤 너무 좌절해서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다리래요. 이 카드는요, 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거 하지 마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안 된다, 뭐할수 없어가 아니라,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떨어져도, 너그 시험 이번에 떨어졌다고 해도 앞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다만 지금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2월달, 3월달에 좌절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게 끝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때가 또 바로 오잖아. 응? 4월달쯤. 4월달, 5월달, 뭐 6월달 바로 오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시련을 이겨내시고 정말 몇 배로 더 성장해서 멋진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번 플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5번 플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5번을 뽑아주신 가족분은 지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누가 막고 있다, 그쵸? 답답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다 펼쳐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욕망, 나도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금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고,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거를 맹렬하게, 좀 치열하게 열심히 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좀 막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좀 막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좀 반대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좀 주입시키려는 사람. 야, 너 그거 해봤자 되겠냐? 아,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똑바로 잘해. 그거 괜히 했다가 쪽박 차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있는 직장도 잃을래? 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좀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좀 막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안에는 새싹이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양자리가 있잖아요. 보시면 양자리지만 이 모양은 막 새싹 같은 모양 아닌가요? 그리고 파릇파릇해 보이는 새싹 같은 모양이고, 양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순한 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양은 우리 막 신화나 아니면은 TV에서 나오는 뿔 엄청 큰 진짜 야생마리 양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애들. 그런 애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화장도 뜨고 해서 여러분들을 안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고요. 적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신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누군가 막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받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황이 지금 너무 불만족스럽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럽다. 겨우겨우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대요. 남의 의견을 듣고 남이 주입시킨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가 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쌍둥이들이랑 토성이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래, 꿈보다는 뭐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정확도로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다른 분에게 주입을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욕망이고 도전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계속 무기력하고 힘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명확한 것도 좋지만 일단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우리 5번 분들은 지금 좀 많이 답답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5번을 뽑아주신 가족분들은요, 1월 달에는 여러분들 상처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라고 합니다. 지금 1월 달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믿지 말고요. 뒤통수 조심해야 되는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1월 달이 지나면, 아니면 1월 달에 별일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전초전일 수 있거든요. 2월 달에 뭔가 계속 오늘 계속 2월 달에 이런 조언이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나오는데,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손잡고, 여기 보이시죠? 강강술래 하듯이 손잡고 앞으로 같이 한번 이 일을 잘 해나가 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달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물론 엄청 거창한 일은 아닐 거예요. 다만 그이 완성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완성을 해가고 그러면서 내가 장인이 될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했다. 진짜 내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라고 이렇게 욕망하던 것들을 할수 있어. 지금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됐던 이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와르르. 이 무너짐은 좋은 무너짐이에요, 여러분들. 3월 달엔 좀,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잊었었던 나의 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3월 달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금전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달인데, 굉장히 행복한 4월이 될 거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전에 나를 고난하겠다, 나를 정말 이렇게 가둬놨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하지만 뭐 금전적으로 엄청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카드가 나왔어요. 너무 행복하고요, 즐겁고요.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만 살아도 될것 같아.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도 지금 너무 행복해. 이 순간이 최고야 할 정도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마음 을 가지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요. 제가 1월 달에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상반기에는 홀수달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같이 했던 일들이
5월달쯤에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일은 너무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이 일을 좀 포기하고 뒤돌아서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일을 너무 하고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내가 너무 즐거운 일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데, 다른 사람들의 조언, 시선, 강요, 뭐 나의 생각 주입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래 이걸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뒤돌아서는 일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을 택하게 되는 5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보면서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타클을 틀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6월 달에는 굉장히 좀 금전적으로 좋은 안정적이고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어도 돈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카드는 나왔는데 그런데 안정적인 그런 카드는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즐겁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만족하지는 못하시지. 왜냐면 나는 그동안 나를 묶어왔던 것들, 나를 가둬있던 것들은 무너뜨리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은 잠시였고 다시 나는 돈 벌러 가야 돼, 현실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조언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쁨은요, 모든 사람의 가장 높은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한 마법의 주문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쁘면 모든 일이 잘 되잖아요. 기분 좋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뭐든지 다잘 되고 자신감 있고 안 뭔가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나중에 더 좋은 일 있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쁨은 모든 사람의 가장 높은 에너지니까 더 높은 기쁨, 더큰 기쁨을 끌어당길 테니까 매 순간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좀 하시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나의 즐거움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는 없대요. 도움을 받으려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는 거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정 그렇게 힘들다면 그러면 천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봐라. 약간 그런 시크릿 같은 그런 거 있죠. 아, 나잘될 거야. 아, 나 도와줘. 나 이렇게 힘들어. 누군가 도와줄 거야. 천사야, 나좀 도와줘봐. 뭐, 우주야, 나를 좀 도와줘봐. 라고 해주시면 신의 뜻에 따라서 도움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추상적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기쁨. 내가 돈 아무리 뭐, 많이 벌어봤자 뭐 해요. 내가 즐겁지 않은데. 내가 즐거운 일을 좀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금전적인 잠시 그의 그 기분을, 조금만 견뎌내시고, 일단 나 스스로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금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카드들이에요. 금전적으로 오히려 좋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나의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뒤돌아서야 될수 있다는 점, 그점 유의하시고 행복한 2020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님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아, 목이 너무 좀 아파서 뭐지 감기가 왔나 싶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계속 이제 기침도 좀 나고 목이 많이 허스키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 리딩을 마치고 나서 바로 병원에 갈 예정이고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괜히 관종이라서 오늘 뭐별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도 너무 갈라지고 허스키해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심을 느끼실까 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일요일에는 더 즐거운 리딩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